이걸 다 치라라는 게 말이 안 돼. 저는 방콕 아니니까. 같은 또 대기업에 저도 같은 오너로서 한번 내무증명서 날라온다 또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네네, 앉으시고요. 네, 이쪽에 앉으시고요. 네.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디지털 광고를 시작을 하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. 몇 개 달렸는지 혹시 보셨어요? 저희 그 아니요. 광고에? 1600개. 네네. 근데 일반 광고나 이런 영상에 거의 1600개 댓글 달리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. 아, 괜찮은 편이에요. 어, 그럼요. 여기 찬호 형님은 몇 개? 찬호 형님 엄청 많이 나오셨던데, 찬호 형님. 아, 찬호 형님 2000.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인데. 찬호 형님보다 제가 훨씬 쌀 거예요, 광고비가. 단가가. 그래서 가성비가. 혹시 그러면 여기 댓글 중에서 보셨던 댓글들이나 이런 건 있으셨나요? 아, 댓글을 보는 방법이 좀 있는데. 네. 아, 댓글을 보는 방법이. 요게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가 이제 그거를 봐요. 여기요? 여기 어, 이게 저기 막 지우고 이런 거. 아, 네. 그렇지 않았어요. 거기 댓글들 아마 보시면 아, 욕 중심으로 봤으면 모르실 텐데. 다행이네요. 여기 아이디어 낸 사람 상줘야 할 듯. 남산에서 아~ 약간 무서운 댄스였는데 네. 저희 광고에서는 완전 찰떡이었다고. 광고비가 입금돼서 춤을 더 잘 추신 거냐 이런 의미였다. 아, 잘 쳐주긴 하더라고요. 소재 상관없이 바탕 작업 없이 어때요? 춤추기밖에 안 나. 근데 춤을 그렇게 거의 한 살이 좀 빠졌어요. 하도 쳐가지고. 소재 상관없이 바탕 작업 없이. 저는 그 댓글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. 저희 막 이제 인터뷰 하다가 저희 제품으로 다른 작품도 해보시겠다고 하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대하겠다는 분도 있으셨거든요.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KCC 수프로 올인원 이걸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림을 또 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요걸로 끝이니까 사실 내 배터인데 한 번 더 오라 그러더라고. 보셨죠? 시잘데기 없는 소리를 했네. 요런 것도 아, 편집을 네. 안 하네요. 이걸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에 댓글로 기가 막히게 오, 작품 하는 거 보고 싶다고 기대하고 있다 기다린다고 그 댓글 딱 달린 거예요 거기에. 이번에는 저희 스튜디오로 한번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? 여기에서 이제 이런 영상도 만들고 뭐 유튜브 채널에 올려야 되는 컨텐츠들도 여기서 작업도 하고 막 의논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막 그런 공간으로 쓸 거예요. 이거 다 치라라는 게 말이 안 돼. KCC가 근데 돈이 좀 많지 않아요? 근데 아니 너무 후행해. 이게 약간 저 한 고등학교쯤에 처음에 주민등록증 만들러 갔을 때 동사무소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. 아니 근데 더 넓은 공간을 캔버스로 들여보자. 어마어마한 제 생각엔 그러면 요거 네. 한 4등분 정도 한 다음에 제가 상반기 했잖아요. 네. 상반기 광고 치시는 분 요거 하시고. 만약에 혹시 그러면 저를 또 써주시면 요거 이어서. 보시고 한 공간을 이 벽에서 한번 해주시겠어요? 네, 네. 아니 뭘 그리는 거, 아니 그리는 거 문제는 안 되는데. 네, 네. 하여튼 뭐 최선을 다 감사합니다. 해보겠습니다. 네. 아 될지 모르겠네. 꽃이... KCC 요 뜻을 네. 검색을 해봤거든요.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한국 애견연맹. 계란님 벽에 페인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? 20살, 21살일 때 그 벽화 알바 이런 거. 그 무슨 나무 따는 소녀를 그렸는데 여자의 화장 이렇게 뭐 남자애는 그때 제가 그 아디다스 그 저지를 좋아했거든요. 뭐라 하시더라고 아... 공무원분이. 네네. 아니면 이런 거 할까요? 네네 좋습니다. 뭐 다 줘? 왜 다 줬대? 아, 다 좋습니다. 저 혼자 좀 고민할 시간 좀 주세요. 나중에 좀 망가지면 전문가분을 부르셔서 아, 더 되는 걸로 하여튼 한번 해볼게요. 네.
감사합니다.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KCC 주가가 폭등하라는 느낌으로 넣었고요. 이건 약간 이렇게 좀 꽃 약간 봄처럼 뽕뽕뽕뽕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원래. 아 역시 그림은 너무 어렵다. 아,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붓칠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. 이런 또 우리나라 최고의 페인트 회사에 와서 페인트칠을 하고 하는 자리가 너무 영광스럽네요.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어디서 뭘 하는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앞날에도 폭등하는 삶, 행복이 폭등하는 그런 삶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적당히 합시다. 힘듭니다. 이거 한다고 뭐 구독하지도 않아. 가성비가 잘 나와서 아닙니다. 아쉬운 소리 하지 말아야지. 아쉬운 소리 하지. 혹시 뭐 또 광고를 하고 싶으시면 연락은 한번 줘보세요.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돼.